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인치입니다.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보물 이벤트가 오픈이 됐죠. 1일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일차 첫 번째 잃어버린 보물은 매의 해안이 첫 번째입니다. 여기서 이제 설령을 사용해 주시면은 소환이 돼요. 이렇게 빛나죠? 자, 이렇게 철전이 발견이 됩니다. 이걸 다 찾아주시면 돼요.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.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니까 이거를 계속 발굴해 주시면 됩니다. 한 번에는 많이 나올 때 20개도 나오네요. 4개, 20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. 몬스터가 전투로 걸리면 들어가 버리네요. 4의 배수로 뜨는 것 같네. 4, 8, 20. 이쪽에 매장지는 다 찾았다고 하네요. 찾았고, 두 번째, 성법 관문입니다. 날 따라와. 아이. 날 따라와. 자, 이렇게 해서 1차 잃어버린 보물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상점을 보시면은 방금 보물 매장지에서 찾던 거를 이제 철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이벤트 상점에 교환을 하는 겁니다. 이벤트 상점에서 총 필요한 철전의 개수는 840개인데 아마 이벤트를 보시면은 특수 보물도 있고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. 14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60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아마 셋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는 걸로 보여요. 여기 보시다시피 한 가지만 교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뭐다 참가하시면은 알아서 다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자, 이로써 잃어버린 보물 1일차를 마치도록 하고, 저는 다음 회차 때 계속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